우리가 이제 150번인데요. 173페이지. 우리가 173페이지 150번을 보겠습니다. 150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거냐면 다음 조건에 따라서 계단된 전기급당 가열기의 용량. 전기급당. 가열기의 용량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걸 이제 그 킬로와트인데 이 킬로와트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킬로와트로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이게 이 와트가 크기 때문에 아래에 3600이 일단은 들어가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효율이 들어가겠죠? 효율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 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급탕량이 들어갈 거고, 비열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온도차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급차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는데, 그럼 급탕량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로 1번을 보시면 급소 온도가 10도, 급탕 온도는 50도래요. 그러면 이게 차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뭐 이게 제일 먼저 나왔네요. 그러면 50에서 우리가 얼마를 빼야 됩니까? 10을 빼면 되죠. 10도 50 이렇게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열은 얼마니까 물의 비열은 4.2kJ이죠. 그래서 4.2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급탕량은 얼마인가요? 급탕량은 150리터아워예요. 그래서 150리터아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아래에는 뭐예요? 효율은 얼마래요? 가열기 효율은 80이래요. 80%. 그럼 0.8이죠. 0.8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우리가 8.75가 나옵니다. 8.75.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8.75인 5번이 정답입니다. 51번을 보시면요. 다음 조건에 따라서 계산된 급수 펌프의 양정을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급수 펌프의 양정을 물어보겠는데, 급수 펌프의 양정을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양정. 양정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양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부서 방식이며, 부서 펌프 방식이죠. 그리고 저수의 낮은 수위에서 최고 수장까지 높이가 30m 아쿠아래요. 그러면 젤로 그게 얼마라고? 30m 아쿠아. 아쿠아니까 30m라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배관과 기타 부속품의 소유 양정은 펌프에서 최고 수장까지 높이의 40%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면 이 30 더하기 우리가 뭐가 있냐면 30m인데 메타 아쿠아. 아쿠아를 줄이고 곱하기 0.4죠. 40%래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가 수전의 필요 압력은 7.0 메타 아쿠아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여기 더하기 7.0 메타 아쿠아다. 메타 아쿠아. 그러니까 여기도 뭐 메타 아쿠아 통일시키면 메타 아쿠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뭘로 나타내 줘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양정을 메가파스칼로 물어봤어요. 그럼 메가파스칼로 가려면 얼마를 곱해 줘야 되나요? 여기서 곱하기 0.01 메가파스칼로 이렇게 곱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우리가 보시면 49m가 나오죠. 49m 아쿠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49m 아쿠아는 우리가 얼마를 해야 돼? 0.01.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0.49가 나와야 되죠. 0.49 메가파스칼 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0.49 메가파스칼. 그래서 0.49 메가파스칼 이렇게 하면 되세요. 이 값이 나오면 됩니다. 52번을 보시면요.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형 설계 기준상,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상 다음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기기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를 비례하여
압력량을 조절하여 최적 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면 압력량을 조절한대요. 비례하여 조절한대. 그럼 비례 제어 방식이죠. 그래서 비례 제어 운전이고,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에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한다? 최대 수요 전력이에요. 그래서, 최대 수요 전력을 말하고 있다.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최대치를 말한다. 53번을 보시면요.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상 기밀 및 결루 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벽체 내부, 벽체 내 표면 및 내부에서 결루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 조치를 해야 하는 부위에는 무엇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해야 한다? 방습층이에요, 방습층.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방습층을 실내측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벽지 표면에 내부에서 결루를 방지하게 표면이나 내부에서. 그러면 이 벽체라고 하면 이렇게 벽체라고 하면 먼저 뭐를 두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단열재를 두어야 되겠죠. 단열재. 단열재를 이렇게 두어서 단열재를 이렇게 두어요. 단열재를 두면 단열재를 두고 난 뒤 그 뒤에 그 위에 입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방습층이에요. 방습층은 우리가 고온측 그러니까 실내측. 실내측에 둔다. 그리고 또 헷갈리면 고온측.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방습층을 두면 되고, 방습층을 우리가 주관식으로 나왔으니까 쓰면 되겠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는 환경 관리를 보겠어요. 175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환경 관리인데,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기억 내내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공동주택에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누구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그러면 층간소음이다. 지금 층간소음이 있거든. 그러면 층간소음이 있으면 입주자가 제일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뭐예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죠. 그러니까 관리 주체에 연락을 하고, 그렇게 일단 연락을 하면 사실을 알리고, 이 관리 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입주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관리 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에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제 조정위원회에 우리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니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겠죠. 그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도 돼요.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요. 실내 공기질 관리 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에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그러면 실내 공기질이에요. 실내 공기질은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벨라 폼스 에자톨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벤젠, 그래서 벨라 폼스 에자톨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벤젠이고 나돈이고 폼 알데하이드고 스틸렌 에틸 벤젠 자일렌 톨루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벤젠 나돈 폼 알데하이드 스틸렌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여기는 이제 3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0, 메타의 삼성, 마이크로그램. 나도는 우리가 148이에요. 148, 109화예요. 109화하고 메타의 삼성이고요. 폼알데하이드는 210입니다. 210에 마이크로그램 메타의 삼성인데 여기는 다 똑같아요. 이제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스틸렌은 우리가 얼마냐면 300입니다. 300에 마이크로그램 메타 삼성이고 에틸벤젠은 우리가 얼마냐면 360이 돼요. 자일렌은 700이 됩니다. 톨루엔은 1000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적었어요. 순서대로 30, 148, 210, 300, 360, 700, 1000이에요. 벨라 폼스, 우리가 이제 그 아벨라 있지? 벨라? 벨라 폼스, 에자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됐으니까 벨라 폼스, 에자톨. 이렇게 하고, 우리가 30, 148, 210, 300, 360, 7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기를 하시면, 실내 공기질 측정, 건고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넘겨서 보시면요. 우리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층간소음의 기준 중 일부분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요. 직결 충격음이 있죠. 1분간 등가소음도가 우리가 35고, 아니 43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야간에는 50을 더, 빼면 돼요. 50을 빼면. 그러면 43에서 5를 빼면 38이고, 최고 등가소음도는 57인데 빼면 52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소음도는 다 내가 그 요약집에다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이 아닌 것은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벨라폼스? 에자톨 그랬으니까 여기 안 들어있는 거 이렇게 보면 자일렌 벤젠 다 들어있죠. 일산화탄소 안 들어있죠. 에틸벤젠 들어있죠. 스틸렌 들어있죠.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정답입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주면 그냥 이게 주워먹기죠. 5번 문제를 보시면 실내 공기질 관련 법령상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 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이 실내 공기질은 우리가 이제 건고 기준인데 이게 실내 공기질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건고 기준이죠? 건고 기준이고 이건 몇 세대 이상이면 이렇게 그 실내 공기질을 지켜야 된다. 100세대 이상이면 이거를 건축하는 신축하는 그런 건축주는 처음부터 이렇게 지켜야 되죠. 그래서 건고 기준입니다.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톘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자일렌이고요. 지일렌으로 돼 있네. 자일렌. 스틸벤젠. 스틸렌 나돈입니다. 2번은 폼알데하이드 그리고 실내 공기질 건고 기준은 폼알데하이드는 210이다. 폼알데하이드 210 마이크로그램 메타의 삼성이죠. 실내 공기질 측정 시 100세대의 경우에는 3개의 측정 장소를 100세대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의 측정 장소를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 장소를 추가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를 보시면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는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 사무소 입구 게시판에 우리가 이렇게 공지를 하면 돼요. 7일 전부터 60일간이에요. 주민들이 잘볼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 되고 이 공개는 동별 게시판에 공개를 하고 관리사무소 앞에 그리고 여기는 또 지금 사업 주체가 이제 시공 업체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 그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새로 개정이 돼서 들어갔어요. 톨루엔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은 우리가 톨루엔은 얼마다? 1000 마이크로그램 메타의 삼성이죠.
실내 공기질 관련 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 물질을 나열한 것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물질을 쓰시오.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세틸렌, 나돈, 그러면 자일렌이죠. 펠라폼스, 에자토리니까. 자일렌이 빠져있어요. 자일렌이 들어가면 됩니다. 소음진동관리 법령상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네요. 주거지역에서 소음원이 공장일 경우에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에 얼마입니까? 55dB 이하이고 야간에는 10이 적은 45dB 이하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55, 주간에는 55dB 이하, 야간에는 45dB 이하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55에 45를 기억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8번을 보시면요. 실내 공기질 관리 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요. 그럼 실내 공기질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벨라폼스 에자토리예요. 벨라폼스 에자토리인데 폼알데하이드 210 맞습니다. 그럼 이 기억 맞고요. 벤젠은 얼마였어요? 벨라폼스에서 벤젠은 30이었죠? 톨루엔은 1000 맞고요. 그런 게 기억 디귿이 맞아서 정답이 되겠네요. 에틸벤젠? 에틸벤젠은 얼마였어요? 360이었어요. 400이라고 틀렸고. 자일렌은 얼마예요? 자일렌은 700인데 900이라고 해서 틀렸고, 스틸렌은 얼마예요? 300인데 500이라고 해서 틀렸죠? 300인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9번을 보시면요. 소음진동관리 법령상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1, 2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그럼 5개 설치해서 우리가 주간에는 65dB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거지역에서 확성기에 대한 소음은 주간에 5개 설치는 65고 야간에는 10이 적은 거니까 55. 5가 적은 거죠. 야간에는 5가 적은 거니까 소음은 5가 적죠. 그래서 60dB 해야 되네. 그래서 65에 60 이렇게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리고 10번을 보시면요. 다음은 주거 규정이죠. 주거 규정 세대 간의 경계벽 등에 관한 기준이다. 그래서 세대 간의 경계벽은 이렇게 되죠. 세대 간의 경계벽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대 간의 경계벽이 있죠. 이 경계벽은요, 우리가 그 이제 부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계벽에 대한 그 설치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묵은 콘크리트가 있고, 또는 조적조가 있어요, 조적조. 요거는, 우리가 몇 센치 이상으로 하면 되냐면, 20cm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가 있어요, 철콘. 그리고, 철철콘이죠. 철골하고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사용한 것은 15cm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립식으로 압축판을 이렇게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압축판 조립식 이 판은 우리가 12cm 이상이면 됩니다. 경계벽으로 이 이상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데 우리가 가로 안에 이렇게 듣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니까 철콘이니까 15cm, 묵은 콘크리트니까 20cm, 그래서 15에 20cm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1번을 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그랬네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4월에서 9월까지 우리가 감염병 예방에서 그래서 소독이죠. 소독. 소독은 우리가 몇 세대 이상이면 소독을 해야 돼요? 우리가 300세대 이상이면 소독을 해야 돼. 그러니까 300세대가 의무관리 대상인데 의무관리 대상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300세대 이상이면 뭐 무조건 이렇게 그 소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소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월별로 따지면 우리가 9월에서 3월까지 9월에서 3월까지는 9월에서 3월까지는 이렇게 돼요. 4월에서 9월까지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4월에서 9월까지가 있고, 9월까지가 있고, 10월에서부터 3월까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3개월마다 해야 돼요. 날씨가 따뜻할 때는 3개월마다 소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10월에서 3월까지는 겨울철이잖아요. 좀 그러니까 여기는 6개월에 한번 하면 돼요. 6개월에 1회 이상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도 1회 이상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소독은 되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해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추가 소독을 하죠. 이 분기별로 한 번씩 소독을 하는 때가 아닌 때에는 추가 소독을 해서 1년 12달 매달 소독을 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을 보시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소독 관련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쓰는 소각, 그래서 소독에는 소각이 있고 증기 소독이 있고 끓는 물 소독, 약물 소독, 일광 소독이 있다. 그리고 증기 소독은 우리가 얼마 이렇게 한 시간 소독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끓는 물 소독은 얼마예요? 30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가 안전관리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